국민의힘 다음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예. 그 선거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많은 후보들의 부인들이 이렇게 내조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아, 보였는데 예. 유독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예. 그 후보의 부인 되시는 분이 활동이 없다 보니 이제 후보로 당선됐으니 이제는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과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승께 가르침을 좀. 아, 예. 이거 왜안 묻나 했다 그래요. 지금 앞으로 만일에 이제 저 윤석열 그전 총장의 그 이게 부인이 안 나오니까 자꾸 나오라고 꼬드길 겁니다. 꼬드기는데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작은 악의입이고 큰 악의입이 다 달라들어갖고 다른 물을 떠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지금 나오기 힘들게 만들어 놨을까? 자연히 이 원리를 따야 됩니다. 당신만은 나와갖고 같이 설치지 마라. 내조라는 것은 같이 뛰는 것이 내조가 되는 것도 있고 뒷바라지 해주는 게 내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되시는 사모님은 이재명 사모님하고 틀려요. 활동하는 이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사회 나가서 악수도 하고 그쪽에 행사 자리에 가서 우리 남편 좀잘 봐달라고 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며 이런 것도 할수 있겠지만 윤석열 사모님은 그렇게 못 합니다. 성격이 달라. 그러면 윤석열 사모님은 어떻게 하냐? 내가 윤석열 지금 뭐라 후보자라고 인자는 이름이 붙었나? 그래 윤석열 후보자는 내가 뭐를 스크립을 잘 못합니다. 신문을 보면서 꼼꼼하게 보고 뭐 이래 성격이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원래 젊을 때부터 운동하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꼼꼼하게 뭘 갖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못해요. 가정적이고 크게 보면서 그래서 검찰의 총장을 하면서도 아주 크게 크게 갔지 아주 막 디테일하게 못 가세요.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내조가 필요해요. 같이 뛰고 막 나서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조가 필요해요. 그 내조는 어떻게 하냐? 스크립 내조입니다. 시문도 보고. 근데 신문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 이제. 그럼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유튜브도 솔솔솔솔 봐가면서, 요런 것들이 어떤 사회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가 지금 방 안에서도 다알수 있어요. 요런 걸 전부 다 이래 보면서 스크립을 해가지고, 이게 활동하다가 들어오시면 그래도 아주 맛있는 뭔가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도 좋고 차 한잔 하면서도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스크립을 한 것이 요런 게 있는 거를 한눈에 딱볼수 있도록 들을 것이면 들을 수 있도록 요런 거를 셀렉을 하고 찾아가지고 뒷받침을 해주는 요것만 딱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자기가 잡히는 걸 가지고 챕터를 만들어 갖고 글로 하나 써가지고 뭐,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내놔야지. 가는 데마다 가가지고 시장에 가갖고 뭐, 호떡도 먹으면서 맛도 없는 걸, 맛있다고 이렇게 주지 말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맛있어, 어찌나. 그러게, 그 앞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을 할 사람이 지금 원숭이처럼 기 나가면 되는가? 내말 한마디, 내 글자 하나가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소리를 해. 잔잔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다가 대꾸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면 잘 듣고, 제가 참고해 보겠다로. 요 말만 딱 하고 딱 끝내. 두 말을 뒤에 붙이지를 마. 이 사람 두 말을 붙이면 말재주가 많이 없어. 그래서 다치는 거야. 뜻이 없고 깊이가 없는 게 아니고 말재주가 없어서 다쳐. 이제 그런 거를 말을 주고받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거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회가 나중에 있죠. 있으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요. 듣고 나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요렇게만 탁탁 가야지. 그러고 너무 자꾸 뭐라 하지 마.
그 사람들의 약점을 뒤집지만 약점 당신이 안 뒤집어도 기자들이 다 뒤집죠. 그래가 국민들이 엄청나게 떠들어 약점 다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국민을 믿어. 왜?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온 사람이잖아. 그 사람 헐뜯어갖고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잖아. 국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나왔다면 지금부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 말 한마디가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거. 젊은이들이 앞으로 자살을 하지 않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자살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당장에 그 답은 다 못 풀어도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나는 힘쓰겠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이 귀하게 희생함에 키운 젊은이가 자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들을 한마디 탁 해가지고 그거를 읽든지 그거를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글이 나와야 돼요. 그 양반이 말한 글 한마디나 그 양반이 한 말 한마디는 국민한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초년병이라고요? 정치 초년병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정치 근달이지 정치는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정치하면 왜 안 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치지.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을 새로이 찾아서 나가면 정치지. 초년병 소리? 예. 나는 정치 초년병입니다. 그러나 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나왔으니 국민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면 끝나. 나는 조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러 나왔다. 이 한마디씩 하면 돼. 그리고 좋은 방법들을 스크립을 해가 딱 나오니 마음에 들면 그걸 정리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런 거 한마디씩만 내놓으면 되는 거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혼신을 다할 겁니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걸 살피고 또 살필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돼. 그리고 나라에는 인재가 엄청나게 많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데 혼신을 다하겠다. 이제 조직 정치는 지금은 막을 내릴 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보복 정치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내로부터 대한민국은 보복 정치는 그만둬야 될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디디고 새로운 길을 찾는 거지 보복 정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입니다. 이러고 한마디씩 하고 나오면 돼. 그리고 부인은 날뛰지 마. 부인께서 내조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윤석열에 달라집니다. 스크립 하십시오. 유튜브도 보고 욕하는 거는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구나 이래 보고 이 쓴 말도 전부 다 보고 좋은 말은 담을 건 담아서 정리를 해가 그분이 글을 잘 써요. 문화활동을 하면서 이 글을 참 잘 씁니다. 그런 걸 탁탁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남편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런 내조만 하면 돼. 그것이 국민한테 도움되면 되고 나가갖고 발로 뛰고 악수한다고 국민한테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내조하고 나오지 마.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자면 한 번씩 해줘. 내가 나가서 날뛰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피해를 안 드리면서 나는 안에서 내조를 내가 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넘어가. 그 뒷말을 많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의 신념으로 가. 밖에 나오면 안 돼. 대통령 되고 나서 영부인으로서 내가 뒷바라지하고 그 내조를 한 게 분명하다면 분명히 대통령 돼. 윤석열이만큼 희망적인 사람이 없어요. 내조를 잘한다면. 그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내조를 잘하면 그걸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라 내조를 하고 그때 실력 발휘를 하세요. 이때까지 어떻게 사는 거는 관계없어. 현재 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그렇게만 간다면 새로운 세상 만들고 이 나라 영웅 나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